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오늘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시간과 장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종교나 과학이나 철학의 권위를 두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교는 여러분이 저질렀던 그 주원 같은 죄들에 단 하나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 체계도 여러분이 눈으로 지었던 그 죄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귀로 지은 죄들, 몸으로 지은 그 모든 죄들이 하나님의 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지은 이 죄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여러분들을 찾아낼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사용하는 달력의 주인공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 역사는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일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셨던 하나님의 피는 여러분의 죄들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오직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들이 하나님의 피로 이미 용서된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의 죄들이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나타내셨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받는 일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과 수치와 절망의 장소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핵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땅의 심장, 지옥이 지금도 여러분의 발밑에서 불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들이 이미 제거된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지금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된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의 죄 문제가 지금 즉시 해결되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이나 십계명이나 어떤 계율이나 교회나 성당이나 절간에서 정해놓은 어떤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모두 땅속에 묻힌 것은 바로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말은 죄는 여러분의 몸을 죽이고 혼을 지옥에 던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밑에서 불타오르는 지옥은 바로 죄인들을 삼키려고 하는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입니다. 지금도 지옥의 불길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 불길을 끌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교나 목사나 신부나 중들이라도 지옥의 불길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를 신뢰하는 사람은 지금 즉시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된 사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한번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옥에 던져질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종교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선한 삶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 위에 설리셨던 예수님의 피는 이미 여러분의 죄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지금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더라도 혼이 지옥에 던져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지금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피를 신뢰해서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화목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갈보리 십자가 위에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뱀이 되셨고 저주가 되셨으며
여러분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기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율법으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어떤 계명을 행하거나 착하고 선한 삶을 살더라도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셨던 하나님의 피로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믿어서 지옥의 저주와 고통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늘나라와 지옥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 같은 죄들이 하나님의 피로 이미 용서되고 제거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원하시면 제가 지금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저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신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제 구주로 믿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30초만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온 세상보다 소중한 여러분의 혼을 지옥의 저주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을 것입니다. 저기 제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가려줄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들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호흡이 있는 동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지옥의 고통과 저주에서 구원받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